2021 철인 3종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고등부 경기입니다. 철인 3종 청소년 선발전 총 7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수영 300m, 사이클 8km, 달리기 2km를 진행합니다. 2021 국가대표는 경기 시작 전 심판진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 선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리라 아트고등학교 김민소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는 김민소. 다음은 경기체육고등학교 김태영 선수입니다. 서울신정고등학교 문세진 선수. 경기체육고등학교 박가연 선수. 충렬 여자고등학교 윤희진 선수입니다. 거제 여자상업고등학교 장은혜 선수. 경기체육고등학교 최연우 선수입니다. 총 7명의 선수가 출전한 여자 고등부 곧바로 수영 300m를 준비합니다. 자, 총 5명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겠고요. 다리를 두드리면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수영 300m 여자 고등부. 자, 경기 출발 이후에 힘찬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선수들의 간격이 상당히 촘촘한데요. 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반하점을 돌은 이후에 이제 수영의 마지막 지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선수들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수영 1위를 기록한 선수는 리라아트고등학교 김민소 선수입니다. 다꿈터로 이동한 이후에 김민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라인을 향해 달려갑니다. 현재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김민소 라인을 넘어서서 사이클 출발했고요. 자, 2위를 기록한 선수는 경기체육고등학교 최연우 선수입니다. 자, 뒤이어서 선수들이 속속 사이클을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태영 선수의 모습까지 선수들이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자, 서울신정고등학교 문세진 선수 역시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는 문세진. 조바심을 갖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서울신정고등학교 문세진. 자, 최후방에 있는데 문세진 역시나 힘차게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박가연, 최연우, 김태영. 아, 우선 선두그룹 3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응원의 목소리 역시나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세진 선수의 모습까지. 현재 1위로 모습을 나타낸 선수는 박가연 선수입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박가연.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2위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는 경기체육고등학교 최현우 선수. 이어서 선수들 역시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은 멈출 생각이 전혀 없고 선두 그룹을 잡기 위해 발을 움직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 윤세진 본인 스스로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현재 1위 박가연 선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이클 마지막 지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인을 넘어서기 직전에 내리면서 곧바로 달리기를 준비합니다. 자, 2위로 모습을 나타낸 선수, 경기체육고등학교 최현우 선수입니다. 힘찬 응원의 목소리, 최현우 바꿈터로 이동합니다.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체육고등학교 김태영 선수입니다. 자, 선두그룹 역시나 간격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리라아트 고등학교 김민소 선수까지. 박꿈통으로 이동합니다. 박가연, 최현우, 김태영, 그리고 김민소, 장은혜까지 현재 5위권 안에 있습니다.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습을 나타내는 선수 과연 누굴까요? 경기체육고등학교의 박가연 선수가 모습을 나타냅니다. 포기하지 않는 박가연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자, 1위 자리를 지켰던 박가연. 2위로 들어오는 선수는 경기체육고등학교 최현우 선수입니다. 거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최현우가 2위. 자, 경기체육고등학교 김태영 선수가 3위를 기록합니다. 결승선 코앞에 두고 있고 결승선 통과합니다. 3위를 기록한 김태영. 바로 휴식을 취합니다. 4위로 들어오는 선수는 리라아트 고등학교 김민소 선수입니다.
본인과의 싸움을 끝까지 이어갔던 김민소 4위로 들어옵니다. 마지막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김민소. 경기를 마친 후에 선수들의 모습 계속해서 수구를 보충합니다. 자, 충렬 여자고등학교 윤희진 선수가 5위로 들어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렬 여자고등학교 윤희진 5위를 기록합니다. 곧바로 거제 여자상업고 장은혜 6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위로 들어온 서울신정고등학교 문세진 정말 간발의 차이로 우선 7위를 기록했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자, 지친 몸을 이끌고 수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던 여자 고등부 선수들 박가연, 최현우, 김태영, 김민소, 윤희진 총 5명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